예를 들면 이 만화를 보니까 빛의 개념이 없다. 굉장히 잘 그리는 빛의 개념이 없다. 모든 그림에는 빛이 있는데 사방에서 비치는 빛은 없다. 근데 왼쪽에서 비치든 오른쪽에서 비치든 근데 너는 그 개념이 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애가 화들짝 놀라. 그래서 애가 그 자기 희망에 대해서 하나 더. 저는 그 재미. 그래서 그 이 카톡 친구가 9,200명이고 어느 분이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9,600명이 맥시멈이다. 지금은 참 조심해. 언젠가는 삭제해야 돼, 친구를.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친구를 추가해 주시면. 네, 그냥 이런 거는 그러면 또 카톡이라든지 카톡 친구, 우리 학교 애들이 밤마다 카톡방에 다 있고 페이스북 패친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친구, 페이스북 친구가 천호중학교 애들은 거의 천호중 총 인원이 800명인데 그 중에 650명 가량이 저와 패친이에요. 제가 올리면 650명이 봐요. 가령 요즘 축제 때 애들이 댄스한 거 그 영상 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마치 미끼 상품이야. 공부만 애들한테 들이대면 애들 짜증이 안 돼. 근데 송 선생님 페북에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정보도 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정보만 주고 싶어요. 그러면 님들이 오질 않아요. 재미, 감동, 정보. 첫 글자 같아서 다 같이 제 감정. 제 감정. 제 감정이 있어야 돼요. 재미, 감동, 정보.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축제를 하는데 송 선생님이 찍고 있다는 걸 애들 전교생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송 선생님 페북에 올라가는 거를 네 글자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주번 이름을 예쁘게 써주는 칠판. 네. 네, 페북 스타. 페북 스타. 애들이 송 선생님 페북에 영상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페북 스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7년인가 6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 솔직한 이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지금 휴직 중이에요. 무급 자율휴직 들어보셨나요? 네. 자율연수이 휴직된 거 올해 처음 시장 시행된 거 1월달에 병세 받으셨죠? 자율연수 휴직을 그거를 선생님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야.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학급운영연수를 하는데 강사를 초빙해서 갔어.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아 이거 잘못 들어가 돈 나가 벌써. 거기 5학년 언니 오빠들이 다 앉아계십니다. 아니 5학년 언니 오빠들이 학급운영연수에 왜 앉아계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애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해하려고 그때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그래서 뭐부터 올려줘라. 그리고 교사 저 거의 카파라치예요. 교과실이 4층인데 4층에서 애들 아침에 볼 차는 걸로 싹 녹화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골 넣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싹 올려줘. 그럼 녀석들이 방과후 끝나고 교실에 들어가다가 골 넣는 장면이 들어갔어. 애들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정교적으로 뭐야? 스타가 돼. 자기가 골 넣는 거야. 카파라치. 수련회가 다 찍어. 지난번 작년에 가을 축제 때는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기대가 있으니까 찍고서 올리고 그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축제를 하는데 거의 몸살 날 지금. 이런 공을 들이니까 애들이 고마워. 두 번째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은 뭐냐면 니네들이 과제를 하면 선생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업을 불을 좀 여기 켜주시면 좋겠는데 이쪽에
이렇게 저는 단어를 왜라고 하지 않고 단어를 고기는 말고 이쪽으로 치죠. 거기 끄고 여기만. 여기만. 네, 됐습니다. 저는 교과서 영어 단어를 왜라고 하지 않고 표현하라고 해요. 왜라고 하면 애들이 지겨워. 깜지 빽빽이. 아시죠? 애들은 깜지 빽빽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취미를 잃어버려. 대신에 표현하라고. 이건 교과서에 있는 실제로 요만한 그림. 이거를 얘가 빌 게이츠 닮으면서 이렇게. 내가 미술을 좀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잘난 척할 기회를 줘버린 거야. 교과서를 다 분양을 해주고 각자 2쪽 내지 3쪽씩 다 번호 순으로 분양을 해주고 니네들이 맡은 나와바리에서 니네들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야. 교과서에 있는 조그만 그 요 그림을 얘가 이렇게 그립니다. 내가 미술 좀 하거든 하는 작용감.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남녀평등 단원입니다. 이 남자가 육아를 하고 있는 작품. 표정이 애들 말로 쩔어. 청소하는데 요즘 제가 가사를 많이 해서 지금 해직 휴직해서 뭐가 유리하냐 그랬더니 파출비를 안 써도 돼. 제가 청소 다 해. 그랬더니 급기야 며칠 전에는 얘야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려라.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 그게 좀 애로사항이야. 근데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 겨울방학 때 편지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술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다니고 보니까 너무 슬퍼요. 미술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추천서를 썼어요. 제가 무슨 과목? 근데 무슨 과목? 동시에 이게 매직 스펀지인데 이게 16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장씩 주고 책상 닦거나 그러면 몸살 또 아주 잘 요렇게 3월 첫날 제가 써준 추천서를 애들에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르쳐줘. 봐라, 선생님은 추천, 니네도 추천서 선생님이 다 써준다. 그런데 추천서 누가 쓰느냐? 사실은 자기가 쓰는 거다. 어떻게?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와 같은 수행을 하였고 기말에서 이렇게, 2학기 중간에서 이렇게, 3년 말엔 이렇게 프로젝트 수행을 하였다. 저는 한 줄, 제 의견을 딱 한 줄에 따라서 이 학생은 훌륭한 미술 학도가 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게 제가 써준 추천서예요. 그 칼라로 최고급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줬어요. 한 장에 얼마예요? 최고급 종이가? 네, 여기 돌려보세요. 이게 이런 게 실은 추천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추천서를 볼 때 뭐 다 성실해야 돼. 내신이 몇, 어느 정도 수능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은 생활기록부가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추천서라고 저런 게 다 봤어. 미술 선생님도 아닌 영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수행 평가가 다양해야 되고 이것을 희소성, 너희들이 노력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꼭 보완한다. 그리고 저는 학습 제도를 다 얻는 거죠. 이렇게 칠판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남녀평등 단원이니까 애들이 남녀평등의 단원을 일주일 내내 확실하게 입력합니다. 그래, 남자도 저래야 돼. 여자애들은 저변하게. 이럴 수 있는 거죠. 다음. 권위, 잘난 척 하잖아. 얘들아, 뭐, 거꾸로 교실이든지 뭐든지, 뭐, 하부르타든지, 또는 뭐, 토론 수업이든지 뭐든지, 선생님들께서 도입하실 때, 그냥 갑자기 도입하시면 안 돼. 학습자들이 반드시 저항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학습자들이 저항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대세라는 것을 애들에게 끊임없이 홍보하시고 알려주셔야 돼.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애들 그
그건 뭐 좀 그런 거지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EBS에 방송 나온 거, 또 KBS에 나왔던 걸 첫 시간에 틀어줘.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아, 저항할 수 없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일관성, 호감, 호감을 가지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저는 이 숫자에 상당히 그 주목을 하는데요. 이제 카페를 만들 때 학급별로 게시판을 만들어줘요. 왜? 공동체성이라는 건 말로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선생님이 연출을 해야 애들이 나는 같은 반이라는 걸 하지. 왜냐면 이게 반별로 게시판을 줘서 반별로 올리게 하거든요. 서울의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30명, 40명. 거의 한 반 제적에 수학 수련하죠. 그래서 적어도 내 친구, 우리 반 친구가 한 숙제는 보드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블렌디드. 이 교실 안에서 애들하고 보는 공간에서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은 뭐 페이스북에서 369 게임래. 얘들아 369 게임 하자 그러고 3 그랬어. 그때 좀 이따가 다 댓글이 올라와서 뭐라고. 6. 그 다음에 9 그러면 안 되지. 369 게임에서. 12가 돼야 되나? 아닌가? 저도 그 게임에 취약해서. 이렇게 두 번째는 학습 스타일인데요. 여기 제가 이건 저의 경험에 의한 건데 한 애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림만 그리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만화를 그려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전국에 강의 가면 선생님들이 제일 화나 하시는 게 요즘 애들이 뭐하다? 뭐하다? 요즘 애들이? 네? 미음 기억 미음 무 예? 여보세요? 무가라? 무가? 매갈이 없다. 매갈이? 오! 네! 맞아요. 예, 매갈이. 아, 저게 매갈이 되네요. 무기력인데? 훌륭한 매갈이가 없다. 매갈이가 없다. 아, 더 리얼합니다. 애들이 매갈이가 없어. 밥은 또 드셨는지. 애들 와서 그리고 대한민국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조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사라졌어요. 조는 애들이 없어. 어떻게? 자. 초등이들도요. 초등이들도 벌써 주무십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이 수업하고 내 수업하고 내 삶과의 관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숙제. 야, 도대체 영어에서 이런 걸 모르겠어. 이번에는 외지 말고 체험해라. 이거는 공룡 단원에서 이거 수행평가 5점짜리인데 미술에서 수행이면 한 40점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왜 그리고 왔어? 선생님 왜 숨은 단어 찾아보세요. 여기다 단어를 하나 숨겨놨다. 제가 공간진이 좀 약해요. 비주얼 씽킹 하지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쫓아갔을 뿐이야. 아이 뭐 여기 E 있다, E, X 있다, T, I, 그래. E, X, T, I까지 찾았어. 근데 에이 영어 선생님이 뭐 그래? E, X, T, I, N, C가 어디야? C, T, I, O, N. 그래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 미대 가려고 그러니?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서 해봤어. 어휴. 이게 뻘짓이지. 애들 말로 뻘짓인 거예요. 5점짜리. 근데 재밌으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 매갈이 없어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왜? 이 수업과 내 삶이 아무런 연관을 못 찾을 때. 근데 저는 그러면 니는 이렇게 해도 좋아. 뭐든지 좋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무엇이든지 좋아. 신체가 발달한 아이들은
단어를 신체로 표현해도 돼. 이러시고 니네가 알아서 해. 이랬다. 그나마 요즘에 또 인간 보니까요. 인간에 내가 뭐 가르치는 거 다 있어. 묘령의 여인이 나와서 다 가르쳐. 우리 학교는 채택한 교과서도 별로 없는데 정말 몇 학교밖에 채택을 안 했는데도 인강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얼마든지 지식정보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수업에서는 뭔가 다른 걸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sccd.org라고 해서 애들한테 창작한 사전들을 올려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는 위키피디아가 2001년도인데 저희는 멀티 사전을 2001년도에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자신감,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 학생의 작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그 아이. 수업 시간에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해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암개라는 애가 어떤 아이인가요? 일하시다가 저를 훌쩍 보시면서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리고 다시 자기 일보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신경 쓰지? 신경 쓰지? 말아도 된다. 근데 연습장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장난이 아니라 솜씨가. 여기 물, 잘 그린 그림하고 못 그린 만한 눈에서 차이가 나요. 떨어뜨리다. 척박자를 떨어뜨리다. 눈. 이건 예쁜 척. 여기는 아파서 으아 다치다. 저는 이거보다도 더 민대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잘 표현하지 않거든요. 민대. 그래서 이게 94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제부터 빽빽이 깜지 끝. 표현하시오.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미술 숙제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저 사전에다가 약 6만 개를 올려놨어요. 학습지가 뚝딱 검색하면 만들어져요. 학습지가 그냥 만들어져. 그러다가 작년에 타이포라고 한번 가보실까요? 타이포 좀. 근데 비주얼이 애들이 단어하고 이 그림을 보면 단어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단어가 안 외워져. 그래서 네. 컴퓨터가 안 좋아서. 아, 네. 그럼 뭐 그냥 가셔. 원고를 그 제가 여기 놔둘 테니까 USB에서 전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로 가셔. 그러면 이런 시각화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그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특히 고2 문과, 고2 문과 이거 따로 나눠져 있나요? 한 군데 있어요? 문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서울은 고2 문과하고 이과가 나눠져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문과 수업에 손을 들어. 왜 그러냐? 문과 애들이 열정적이에요. 체온이 달라요. 가만히 앉아있는 수업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표현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많이 줬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촉각, 뭐 만드는 것도 한번 내려가서 음성학습자를 위해서 또 유난히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선생님들 보시면 축제 때 혹은 수련회 가서 스타로 나오는 애들 있죠. 저는 걔네들 노래를 받아서 애들 작품에 배경음악을 써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게 또 근데 걔들이 좀 사실은 날끼들이 좀 있어요. 그죠? 날끼도 있고 저항끼도 있어요. 이 쟁이들이 예술쟁이들이 이런 끼가 좀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당신이 나 알아?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걔들이. 근데 그런 기회를 자꾸 끄집어내주는 거야. 그래야
어떤 어디서 탈출한다. 메가리를 찾을 수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네,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ESC에서 F5를 한번 누르십니다. 내려갑니다. 아래 화살표. 네, 제가 선생님들께 앱을 하나, 휴대폰 갖고 오셨어요? 네, 내려가서 문자를 통과하고 넘어가고 또 내려갑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이 음성 변조기를 앱을 검색을 해보세요.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노란색입니다. 요거는 앞으로 몇 년 더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강추입니다. 강추. 음성 변조기를 구글 플레이에서 음성 변조기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애들이 노래를 불러라 혹은 낭독 신앙송을 해라 그러면 안 해. 왜? 쪽팔리다 그러지. 쪽팔리다고 안 하는데 요 음성 변조기를 활용하면 그 애들이 스스로 그 목소리가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성 변조기 앱을 설치하셔서